H.O.T. 출신 문희준 씨와 크레용팝 소율 씨가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커플이 탄생했는데요. 내년 2월 결혼을 발표한 이들 두 사람의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H.O.T. 출신 가수 문희준이 지난 24일 깜짝 결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문희준의 피앙새는 바로 13살 연하의 크레용팝 소율. 문희준의 소속사는 2년 전부터 같은 분야에서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이어왔다고 공식 입장을 알렸는데요.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점에 대해 크레용팝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임신 등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T. 팬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왔던 문희준. 24일 밤 팬카페를 통해 자필 편지로 결혼 사실을 밝혔는데요. 어른 됐지만 이 말씀을 드린 후엔 정말 어른이 되는 기분일 것 같다. 우리 준이들,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변화지만 저에게 여러분은 항상 먼저이고 소중한 존재임은 변함이 없는 거 아시죠? 라며 마음을 전했고, 소율 또한 자필 편지로 내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소중하게 아껴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 결혼 후에도 끝이 아닌 한층 더 성장한 소율이 되겠다고 결혼 소감과 향후 활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문희준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율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데요. H.O.T. 리더로 데뷔해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약을 펼친 문희준과는 달리 소율은 활동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지난달 공황장애로 그룹 활동까지 잠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소율은 걸그룹 크레용팝 막내로 25세, 38세인 문희준과 무려 13살 차인데요. 지난 9월 크레용팝이 1년 6개월 만에 신곡 두둠칫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헬멧을 벗은 지 2년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헬멧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어쨌든 헬멧 그 빠빠빠를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다른 저희의 독특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이들의 결혼 소식에 H.O.T. 멤버들도 놀란 눈치. 강타는 이날 라디오 생방송을 하던 도중 문희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열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축가는 내 몫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토니안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문희준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면서 사회는 내가 보겠다고 말해 축가 강타, 사회 토니안이라는 초특급 결혼식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결혼을 발표한 문희준, 소율. 첫 아이돌 부부의 탄생에 팬들은 물론 대중의 축하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복한 결혼 준비를 응원하겠습니다.